일단은 선분양 후분양은 98페이지를 펴시고요. 98페이지 요약집입니다. 자, 정답은 아까 2번이 정답이죠. 그죠? 옳지 않은 거. 자, 17번입니다. 선분양 후분양으로 들어갈게요. 자, 선분양하고 후분양은 이제 비교하는데, 자, 우리가 분양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가격을 제한하니까 어떻게 1970년대 건설사들이 입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선분양이 생긴 게 된 거예요. 그럼 선분양은 그냥입니까? 팔고 짓습니까? 짓고. 얘는 짓고 판다. 그럼 선분양은 모델하우스가 있죠? 모델하우스. 그래서 모델하우스여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자, 24평 아파트를 이제 3억에 분양을 합니다. 그럼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죠. 그러면 이자 부담과 또 부도 위험을 자 이건 누가 안고 가겠어요? 소비자가 안고 가죠. 근데 아까 이자 부담은 얘는 건설회사가 공급자가 내겠죠, 그죠? 이자 부담. 자 이자 부담과 그다음에 부도 위험을 공급자가 안고 가지만은 형식적으로 내지만 실질적으로 전가시킬 수 있죠. 근데 선분양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 계약 당시 청약 시점과 입주 시점 간에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돼요. 그럼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겠죠. 가수요가 늘어납니다. 얘는 투기 가수요가 줄겠고요. 그다음에 선분양은 그냥 해요. 견본주택을 뿅가게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 시점에 견본주택만 뿅갑니까? 잔금 입주 시점에 부실공사도 뿅갑니까? 두 번 뿅가죠. 그죠? 얘는 견본주택 필요 없고 부실공사 초래되지 않으니까 얘는 아까 건설회사 입을 막았으니 공급자 중심이에요. 공급자 중심이고 얘는 수요자, 소비자 중심이죠. 근데 과제가 생겼어요. 과제. 우리가 선분양이 후분양 관련인데 중요한 거는 선분양은 팔고 지니까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줄어듭니까?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가버려요. 공급이 줄으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리치 같은 거를 활성화시켜서 개발금융이 후분양으로 정착하려는 게 많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얘는 분할 납부하니까 목돈 부담이 그냥이요. 목돈 부담이 좀 줄어요. 얘는 목돈 부담이 늘어나죠. 그래서 모기지론이 보금자리론이요. 집값의 70%까지 땡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은 2번이 탔죠. 선분양은 건설 자금의 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후분양은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형식적으로는 공급자가 부담하지만 이자를 분양가에 전가시키니까 실질적 소비자 부담이 되겠고요. 1번 선분양은 건설업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은 자금으로 대형 사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선분양은 3번 소비자의 분할 납부 가능하고요.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후분양은 목돈 마련의 부담이 커지겠죠. 자, 선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업체의 시장 위험을 수요자한테 전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겠고요. 후분양은 대형 건설업체가 주택건설시장의 독과점을 이룰 가능성이 증가되겠죠. 자, 후분양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리츠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는 이제 이 공급을 좀 증가시키는 거고요.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은 좀 수요를, 목돈 부담에 대한 걸 좀 줄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18번은 10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8.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18번은 108페이지 밑에 가시면 식이 있어요. 지렛대 효과 우리가 그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식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대출 금리가 저당 수익률이죠. 그럼 부채 비율을 250%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요건 이렇습니다, 분들. 자, 얘가 이제 예전에 이의시청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로 하게 되면 이 식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이게 총 투자 수익률이에요. 총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총 투자가. 그럼 10%부터 높아야지만 정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가 돼야지만 정이 돼요. 마이너스가 되면 부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투자 수익률에서 자 대출 금리가 저당 수익률이잖아요. 이게 높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10%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부채 비율은 250%라는 건 타인 돈이 2.5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 냈으면 타인 돈은 250원을 낸 거죠. 그럼 2.5배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10%보다 밑으로 찍으셔야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10하고 마이너스 대출금리가 10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까지는 거예요. 2.5배만큼 손해가 보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5%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게 10% 10%면 그냥입니까? 0이 됩니까? 그럼 이것도 10%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투자 수익률보다 대출 금리가 8%고 낮아요. 그럼 그냥요 10% 넘어서 찍으셔야 돼요. 넘어서 찍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갑니다. 찍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갈게요. 지금 투자 수익률이 10이고 대출 금리가 10이면 마이너스죠? 그럼 10% 밑으로 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만약 투자 수익률이 10이고 대출 금리가 10이면 중립적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도 10%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대출 금리가 낮으면 이거는 10%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10이고 대출 금리가 8%면 10% 넘어서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청에 한번 들어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렛대 효과가 지금 여러분 있고 지금 해드린 것을 위주로 가져가십니다. 근데 뭐냐면 이게 지렛대 효과예요. 자, 지금 봐봐요. 자, 지금 그냥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죠? 그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부채 비율을 낮더라도 정으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정으로 전환되려면 이자율이 낮아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이다 부다 부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만큼 손해를 2.5배만큼 본단 말이에요. 그럼 2.5배만큼 더 마이너스로 손해가 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18번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의 2차 과목의 논술로 이 수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인중개사가 뺏겼는데 얘가 잘못 뺏겨서 부채 비율을 대부 비율을 착각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쪽팔려갖고 지금 안 내고 있는데 근데 출제원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한번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실력이 높아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씨, 너희들 더 연 먹어봐라. 그래서 부채 비율을 또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나올 수 있고 대부 비율로 나올 수 있고 부채 비율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 부채 비율로 나오면 요 식대로 가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인가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19번입니다. 여러분들. 19번은 야매가 있잖아요. 야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51페이지인데 자 야매 MBB는 콜방어 되죠? 왜요? 아니 왜? 콜방어 세 글자니까 다 발발이잖아요. 두 개 다 가져가요. 발행기간이 다가오죠. 그럼 MBB는 투자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MBB는 투자자 나오면 원래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가 맞는 거죠. MBB 콜방어 되죠? 왜요? 세 글자. 왜? 조기상환 위험을 발행기간이 지니까 이 발행자에 대한 콜 방어할 수 있죠. 그럼 차입자의 조기상환 위험 등을 발행자가 부담함으로 투자자는 콜 방어가 인정되는 거고요. MPTB는 원래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그 각종 위험을 이 소지자가 부담하겠죠. 당연히. MBTS는 누가 다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이요. 패스예요. 다 넘겼잖아요. T가 들어가면 투자자죠. 투자자 애들이니까 투투투죠. 다 누가 집니까? 그러면 4번이 들었죠. 지분형 증권을 맡고 원래 차입자로부터 비롯되는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부담하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원래 저당 채권에 대한 집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다 모두 누구한테 이전되니까 투자자.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지겠죠. 그죠? 그 원래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면 얘한테까지 온다는 거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 CMO는 다계층 채권이죠. 그래서 원리금 지급을 트렌치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 A서부터 Z 트렌치까지 있어요. 근데 Z에는 만기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 만기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Z 트렌치예요. 그런가요? 여기는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요 4번이 정답이라는 거 많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우리 포트폴리오는 거의 시험 문제 거의 99%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마치 분산 투자죠.
자, 이건 116페이지 참조하시고 들어가보죠. 자, 1번. 경기 변동 이자율은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지. 시장 위험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피할 수 없으니까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으로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최적 포트폴리오란 개별 투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극대, 위험이 그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점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를 만들 때 그 교차점을 접점으로 냈어요. 그럼 이 지문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교차점을 든 거죠. 그거라도 맞으라고. 왜냐면 수익률의 극소화를 극대화, 위험이 극대화를 극소화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몇 번이 정답이요? 포트폴리오 효과는 무작위적으로 자산을 배합한다면 포트폴리오 구성한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이거를 제거가 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의 효과가 있죠.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로 가까울수록 위험 분산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고 하죠.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종류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험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나타나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고. 21번도 좀 틀리셨어요. 21번 틀리셨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요약집 138.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21번. 금리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보는 것. 1번은 무조건 틀렸잖아요. 대출 시점에서 변동이 고정보다 낮겠죠. 그 이유는 고정은 인플레 등을 발생한 위험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이 높고 변동이 낮죠. 2번은 조금 체크해 보세요. 이게 아직까지 이런 단순 계산이 안 나왔는데. 자, 고정금리라고 돼 있죠. 그 명목금리가 고정돼 있어요. 명목금리가. 자, 그럼 고정금리는, 명목금리는 고정돼 있다는 거죠. 얘는 바뀐다, 안 바뀐다? 7%는 안 바뀌어요. 실질금리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고정이니까. 그럼 이거는 은행이 실질금리에다가 예상인플레이를 더합니다. 예상인플레이율. 그러면 예상인플레이가 예상이 몇 퍼센트를 예상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자, 얘는 4%를 먹은 거죠. 이건 명목에서 뭘 뺀 거니까. 예상을 뺀 거니까. 근데 그냥요,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면 고정이 안 바뀌고, 요 변동, 명목이 안 바뀌고, 실질금리가 까지겠죠. 2%만큼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실질금리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참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명목은 7인데 실질이 더 높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질금리는 2%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화폐가치는 떨어집니까? 그럼 은행이 화폐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걸 원할까요? 변동을 원하죠. 인플레이션 발생된 원리금에 대한 상환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소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를 더 선호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 4번. 자, 점증 미출 치시고 원리금 변동 미출 쳐보세요. 점증이 원리금보다는 적게 내잖아요. 그럼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죠. 그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은행은 원리금 상환보다는 금리를 높여야 되겠죠. 위험하니까. 생각을 해보자. 체증식은 그냥 조금밖에 안 갚았어, 얘가. 위험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체증식이 높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높다고 하시는 게 좋죠. 그런가요? 자, 변동금리는요, 대출자는 빨리빨리 전가시켜야 돼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출자의 위험 부담은 높아지겠죠. 반대로. 5번이 정답이죠? 22번. 자, 이거는 이제 39페이지 3조.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예요. 그러면 1번이 맞죠. 경기 변동 순환금이 뚜렷하거나 일정합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불규칙적이죠. 지멋대로 움직이죠. 자, 부동산 경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주거용입니다.
그죠? 건축 경기니까. 여러분들 저랑 다 살고 계시는 게 상가예요? 다 주택이에요? 주거용이 대부분이죠. 토지 투기는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죠.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 자, 보세요.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부동산 경기는, 자, 칠판 주기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는데, 그랩니까? 부동산은 회복해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죠. 그러면 정점, 비교적 정점이 높은 정점, 깊은 저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골짜기가 깊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깊은은 맞죠? 근데 정점은 높은. 높은 정점과 깊은 저점을 하셔야 되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 일반 경기보다 건축하는데 그냥요, 시간이 걸려요. 그 타성기간이에요. 타성기간은 뭐냐면, 계율을 타자랐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게으른 사람 좀 늦게 일어납니까? 그럼 예생산하고 예생산보다 한 1, 2년 정도 늦춰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경기 비해 타성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거죠. 1번이 정답인가요? 자, 그 다음에 23번 별표,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뺏겨냈어요. 뺏겨냈기 때문에 절묘하게 뺏겨냈고 아주 그냥 뺏기는 걸 잘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술을 제가 보여주는데, 부동산 수익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요구 수익률은요, 제가 요구르트 주소 기억나시잖아요.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죠, 최소. 이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무위험률이라는 게 위험 할증률에 더해져요. 그 무위험률이 시간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럼 시간에 대한 비용도 고려한다라고 하셔야 되죠. 니은은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 그러면 투자한 전이에요? 후에요? 1년 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사후적을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디귿에다가 별표. 자, 이걸 냈습니다. 자, 지금 내가 갑돌이가 A 대안을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럼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1억이라는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상을 해요. 그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억이 들어갔다는 게 투자 비용이에요. 투자 비용. 또 부동산의 가치도 되고요. 그럼 예상 순수익이, 예상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럼 20%의 수익이 난 거죠. 그럼 기대가 요보다 크면은 그냥에서요, 저석을 선택하겠어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죠. 샀어요? 아직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그럼 아직 안 샀죠? 그러면 가격이 그냥입니까? 올라갑니까? 1억 안 달라 그래요. 이제 2억 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내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걸 내요. 절묘하게 낸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내역 걸 낸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락하죠. 그럼 나중에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거든요.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기대입니까? 요게 하락해야 됩니까? 기대 수익률이 점점 하락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인데, 이 문제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또 갖다가 써요. 우리 그 공인중개사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갖다 쓰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 이제 24번은 다 맞추셨더라고요. 이건 어차피 쉽죠? 그래서 쉽게 냈어요. 129. 자,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거. 수년제 가치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죠. 내부 수익률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 현재 가치를 갖게 하는 할인율이고요. 회수기간법은 투자한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단기인 투자를 선택하는 게 좋죠. 수년가 내부 지수는 다 할인하잖아요. 그럼 현금 할인하니까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죠. 수년제 가치가 1보다 크면 0보다 크잖아요. 그럼 투자합니다. 내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두 달 투자한다고 하셔야 되죠. 정답은 5번. 이렇게. 실적으로 이렇게 쉽게 나오기도 해요. 그죠? 왜냐면 40문제를 다 틀리게 하면 안 되니까 쉽게 골라서. 25번은 별표 3개. 계산 문제에 가장 유력한 건데 좀 쉽게 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에요.
그래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저당 상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 상수는 헷갈리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에 혼돈이 오시면 안 됩니다. 저당 상수는 아예 지워버리시는 게 좋아요. 왜? 헷갈리라고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아이씨 저당 상수 막 곱하고 날리시고 막 그럴 수 있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건 이 저당 상수는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그냥 100만 원에다가 10년을 나누면 10만 원씩 퇴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2회차니까 원금은 10만 원씩이라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10만 원. 그러면 2회차에 이자를 내라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얼마를 까야 돼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90만 원의 10%는 9만 원이 되죠. 너무 쉽죠.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죠? 그 다음에 자 26번의 별표 3개. 이게 아쉬운데 우리 저자분께서 책은 잘 쓰셨는데 매자닌 금융을 뒤에다 끄집어내셨어요. 135페이지 가죠. 135. 빨리 맞히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135. 지분과 부채 세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분은 딱 다섯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암기하실 분들은 암기를 하세요. 지분금융은 우리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게 자, 따라합니다. 신공조립펀. 자, 다음에 신디케이트. 신디케이트. 공모에 의한 증자. 공모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공모, 주식 공모. 공모에 의한 증자. 그 다음에, 다음에 조인트 벤처. 이건 니츠죠. 근데 니츠가 두 가지 용으로 나와요. 부동산 투자회사로 나올 수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도 맞고, 투자 신탁도 맞습니다. 요것만 좀 주의하세요. 그죠? 신탁이 맞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입니까? 펀드입니까? 그래서 요렇게 암기해도 좋긴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암기할 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부채금융 위주로 가져가세요. 부채금융은 그냥입니까? 채자가 붙었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은행 가서 돈 빌리잖아요. 그럼 그냥이요. 내 부동산에 저당 잡아요. 왜 잡아요? 저당 잡고 나한테 돈 빌려주는 거죠. 전담포 가보셨어요? 전담포? 안 가봤어요? 전담포 그냥이야? 담보 같은 게 있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이거 다 빌리는 것이지 내 지분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저당 담보 나오면 다 부채라는 거죠. 특히 신탁 증서금융은 담보신탁입니다. 그걸 고치셔야 되고 ABS는 원래 자산담보부 증권인데 유동화 증권은 나올 수 있어요. 그것만 좀 주의 있게 보시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168. 그렇지. 어디에 매달려? 매달린, 매자닌. 어디에? 전이? 전환사채. 얘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분,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지분을 나온다면 얘네들 찾는 게 좋지만 어려우시면 채자가 들어가면 다 아니에요. 저당이 들어가면 다 아니에요. 담보가 들어가면 아니에요. 그걸 고르시는 게 좀 빠르죠.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면은 26번에 1번은 왜 지분금융이 아닐까요? 다 저당이죠. 저당. 같이 가자. 신사공조립펀을 외우든가 신신공조립펀을 외우든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저당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2번은 또 사채. 그렇죠. 그러면은 리츠만 들어가겠죠. 근데 3번은 눈 뜨고 찾아도 채자랑 저당 담보가 없어요. 그럼 3번이 다 지분금융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신 있나요? 신? 신디케이션. 신공조. 도인치멘트. 리츠가 부동산 투자 시탁이죠. 3번 정답 있나요?
4번은 안 되는 거 골라보세요. 담보주택이죠. 어. 신탁증서금이 나오면 담보주택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들어가죠. 5번은 어떤 게 안 될까요? 저당, 담보신탁. 이 두 가지가 안 되겠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어. 그게 잡으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사 조립본을 암기하시는데 이걸 실제로 암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또 일타 강사들도 이걸 신사 조립본을 암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걸 암기하느니 그냥입니까? 채차 차는 게 빠집니까? 저당 담보 찾고 근데 중요하실 게 부채금융과 얘는 틀려요. 그럼 어디에 매달렸어요 얘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거부사채는 매장인금융이라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은 담보신탁입니다. 신탁증서금융은 위탁자가 신탁회사한테 가서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신탁증서를 발행해요. 그럼 수익증권을 가지고 은행 가서 질권을 설정해요. 그러면 담보신탁이거든요. 근데 신탁증서금융은 담보라는 게 언더랍니다. 그럼 신탁증서금융이 나오면 담보신탁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또 하나만 주의하실 게 ABS가 있어요. ABS는 원래는 자산담보부증권인데 자산유동화증권으로 나옵니다. 그 두 가지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27번은 168페이지로 한번 펴보세요. 168. 아니 우리가 123. 123. 아 이게 좀 설명이 들어갈 내용인데 12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123페이지 어떻습니까? 미상환 원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미상환 원금 중간 라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원래 들어보세요. 미상환됐다는 건 아니, 상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미상환 저당 잔금을 좀 구하라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에 원리금이 있으면은 원리금을 연금 섞여니까 자 따라가세요. 저당 상수. 저당 상수로서 찾아서 우리가 저당 상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 아시죠? 그냥입니까? 땡겨서 갚습니까? 잔여 기간을 땡겨서 갚는 게 빠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선 원리금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당 상수도 찾아야 되거든요. 20년짜리를. 그러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자, 1억이 지금 얼마가 지금 그 금액이야? 빌린 금액이. 지금 그러면 여기선 지금 1억으로 다 구하는 거잖아요. 원리금으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지금 잔금 비율, 자, 잔금 비율을 곱하면 잔금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볼게요. 1억에서 6천만 원 갚았으면 4천만 원이 남았죠? 그럼 4천만 원이 잔금이잖아요. 그럼 4천만 원은 1억에다가 무슨 비율을 곱했죠? 잔금 비율을 곱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잔금 비율의 식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연연으로 구한다. 연금 효과 계수예요. 근데 연연으로 구하는데 중요한 거는 1억에 4천이니까 밑에가 전체 기간이 내려갈 거고요. 전체 기간. 전체 기간이 내려가고 위에는 잔여 기간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당 상수는 하지 말라는 거죠. 연연만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은 찾아내는 거예요. 전체가 몇 년이죠? 그럼 20년이 내려가요. 몇 년 지났죠? 몇 년 남았어요. 그럼 15년을 20년으로 나눠라는 얘기예요. 그럼 15년이 얼마입니까? 7.606 그 다음에 20년은요? 8.513이죠.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이게 난이도가 있는 게 원래 지금 원리금이라는 자체를 구해서 저당상수 곱해도 돼요. 근데 이 저자가 1억 원이라는 걸 앞서서 놨어요. 이 1억이 원리금입니까? 금액입니까? 대출 금액이잖아요. 여기다가 잔금 비율을 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달라요. 그죠? 만약에 그냥 1억이 없으면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땡겨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1억이라는 게 있으니까 1억에다 금액에다가 잔금 비율을 곱하는 거다.
네가 잠금 비율을 알고 있느니 그걸 얘기한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무슨 아시겠습니까? 여기 무슨 산소가 필요 없어요. 저당 산소가 필요 없죠. 잠금 비율만 구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7번은 아마 좀 많이 틀렸을 거라고 좀 봐요. 왜냐면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풀어봐야 되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자 생각해보세요. 계산이에요? 그냥 찾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그 실력의 차이점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8번으로 갑니다. 니츠죠.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 신탁이라고도 했죠. 니츠. 그래서 요거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는 나왔어요. 어렵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157페이지 참조하시고 자 리츠라고 하죠. 리츠회사 자 고액투자자예요? 소액투자자예요? 투자자를 모집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금을 주게 되면 주식을 발행해요. 부채금융이에요? 아까의 지분금융이었어요. 지분금융이고요. 부동산에 투자해야겠죠. 부동산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서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해서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주거용보다는 보통 우리가 업무용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많이 투자해요. 오피스텔. 그래서 오피스텔은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죠? 그 임대료를 받게 되면은 그 임대 수익에 대해서 내부 유보로서 지가 키우는 게 아니라 배당을 해줘야 돼요. 배당. 그 다음에 증권도 부동산 증권입니다. 우리가 봤던 ABS와 MBS. 그러면 ABS가 넓은 개념이죠. ABS는 자산이고 MBS가 주택이에요. 둘 다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증권이에요? 부동산 증권이에요. 그럼 거기다 저당 수익이 있으면 또 우리가 또 해줘야 되고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죠. 자 갑돌이가 직접 투자한 게 아니죠. 간접 투자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간접 투자 직접 투자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직접 투자하게 되면 만약에 자산가가 리츠를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한 100억이 있으면 근데 얘가 테라노 빌딩을 직접 투자했는데 IMF가 터졌어요. 현금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얘는 직접 투자한 겁니까? 주식을 산 겁니까? 현금화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로 바뀐 거죠. 투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은 현금화가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떻습니까? 이 리츠라는 이 제도가 완전 이걸 바꿔낸 거죠. 부동산도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이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간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자 그래서 요거 기본적인 것만 했죠.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로도 부동산에서 사드리는데 자 그럼 실체에 오죠. 그럼 자기관리는 그냥 있어요. 실체형이에요. 실체회사가 있죠. 그래서 직원 고용할 수 있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자 명목이잖아요. 그러면 직원 고용할 수 없고 지점 설치할 수가 없죠. 얘네들은 다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죠.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한다. 문제 봅니다. 자 28번 부동산 투자회사 니츠 제도에 관한 설명인 것은 자 고액이에요 소액이에요? 내가 10만원만 해서 투자하죠.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과 이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유기적인 통합이 가능하죠. 자 부동산 투자 형태가 직접 투자로 전환됐습니까? 직접에서 간접. 그럼 IMF가 터져도 그냥입니까? 자금 회수가 가능합니까? 용해진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실체형이죠. 직접 자산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반면 위탁관리는 명목 별도의 자산관리회사한테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요.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상근 임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본점 이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요.
영업인가 후 6개월이라는 게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입니다. 이건 최저자본금을 얘기를 해요. 그럼 최저자본금은 그 유명한 755죠. 755. 얘는 얼마? 얘는 50억, 50억이죠. 그래서 영업인가 후 6개월이 경과됐다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최저자본금의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최저자본금이 70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번은 쉽죠. 29번은 관리 파트는 간단하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것만 묶어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이제 191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191.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서입니다. 가장 오는 거. 1번. 인력 관리는 경제적이에요. 적세적소에 배치시키니까. 계약이 법률적이죠. 계약은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계약하고 니니 받겠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기술적 관리에 보안관리 들어갑니다. 기억 니만 받겠죠? 주로 투자 영역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물의 메인 매각,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는 자산관리입니다. 주로 기술적이나 제가 왜 기억나시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려니까 짜증났고 왜 시설 설비. 그래서 주로 기술적 해당하며 설비 외주 에너지는 시설. 그러면 2번하고 3번이 바뀌었죠. 바뀌었고요. 자, 자기관리는 위탁관리에 비해서 보안관리 기밀유지 측면에서 더 유리하죠. 자기가 하니까. 5번이 정답인가요? 혼합관리는 시설관리를 위탁하죠. 그럼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죠. 일부를 맡기고 일부를 자기 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30번 문제는 자, 다른 것들이 좀 어렵죠. 여기서 이제 또 돌려내봤어요. 199페이지. 다음 부동산의 마케팅에 관한 설명이 오는 것은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마케팅 요소를 조합하는 것은 자, 따라서 마케팅 믹스. 애드믹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드믹스는 광고 효과 지수에 따라 나누는 게 애드믹스예요. 마케팅 믹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도 자, 지금 생산자가 부동산을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관련된 모든 체계적인 경영활동을 기업별 달성하는 일련의 활동은 이 부동산 마케팅. 자, 이건 자, 따보세요. 부동산 마케팅. 마케팅 미스가 아니죠. 마케팅 미스는 아까 그 위에 있는 게 마케팅 미스죠. 그런가요? 이해하셨습니까? 부동산 마케팅. 그래서 아까 마케팅의 목표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통제 가능한 변수가 마케팅 것을 조합한다는 게 믹스고요. 자, 이거는 부동산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제가 거시는 그냥이요. 자연 경제 기술에 환경이 들어가요. 근데 미시에는 환경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펴보세요. 페이지 199로 가시면은 자, 198과 199를 잡아보세요. 198은 거시죠. 거시는 그냥입니까? 이 안에 다 환경이 들어갑니까? 자연환경,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행정적, 사회문화적이 들어가죠.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특히 우리가 마케팅 같은 거는 요새 쾌적성이니까 자연환경이 중요하죠. 거시적이에요. 좀 넓게 보는 어떤 통제 불가능한. 근데 미시환경에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요? 경쟁업자 환경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이건 하나의 개별 주체 간에 경쟁업자가 있고 공중이 있고 정부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죠? 그러면 거시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미시는 환경이 없죠. 그렇게라도 해. 그럼 정부의 환경이 들어갔어? 그럼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인 환경이 들어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요거. 특히 이제 경쟁업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업자도 마케팅 환경이 들어가죠. 이렇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낸 게 지금 4번, 5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가져가지고. 자, 4번은 어디가 키포인트냐. 소비자, 공급자가 다 들어갔죠? 그럼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럼 소비자와 공급자를 못 잡으셨으면 어딜 잡냐? 관계 유지를 잡으세요. 그럼 관계가 유지되니까 관계 마케팅이 되죠. 그래서 관계 마케팅이 소비자, 공급자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세분화예요.
뭘 나누죠? 사람을 나눠요. 그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죠. 차별화는 공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따르면서 세수, 공차. 자, 아침에 제가 세수를 하면 공을 많이 차요. 그죠? 그럼 세분화는 수요를 나누는 거고 차별화는 공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요? 세분화시켜야 돼요? 공급 상품은요? 차별화시키는 거죠. 대화를 합시다. 내가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 사람을 나누는 건 무슨 하? 왜냐하면 사람을 나눠서 누구한테 타겟을 갈지 가는 거죠. 가장 사람은 무슨 하? 세분화. 세분화. 사람은 세분화 시킨다 그래요. 공급 상품은 차별화하는 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공급 상품이라는 게 내가 레미안 아니면 GS 자이가 있잖아요. 그럼 레미안하고 자이는 사람이에요? 공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무슨화? 세분화. 공급 상품은 차별화하는 거죠. 사람은 차별화시키면 됩니까? 네 명이서 모의고사 보는데 한 사람이 점수가 너 밥 따로 먹어라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하고 포지셔닝이 달라요. 세그멘테이션은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 나오는 것이고 포지셔닝은 공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자기 위치를 어디다 점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 세수 공차. 세수는 뭘 줄인 말이야? 세수는 공차를 줄인 말이 아니라 세분화는 수요. 공급은 차별화.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내가 팔 사람이 고소득층인지 중상층인지 저소득층이라는 건 이건 사람같이 생겼잖아. 이건 무슨 하고? 세분하고. 내가 판매하려면은 그냥이야 뿅가게 줘야 돼. 그럼 내가 그려볼게. 이거 그림을 잘 못 그려. 약간 사람을 그린 거잖아. 근데 이거는 부동산을 그린 거야. 이건 무슨 하? 차별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세분화, 공급은 차별화 상품. 이거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세수, 공차. 다시 한번 원 모어 타임. 다시. 세수, 공차. 그러면 세분화는 수요자, 공급은 차별화라는 거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개발 파트에 보시면은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분석하는 건 세분화. 공급 차별화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분화는 수요자 특성, 차별화는 공급 상품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는 이게 바로 시장 점유 마케팅의 STP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꼭 여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 정답이다? 5번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오시고. 31번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었다가. 31번은 좀 강의를 좀 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할게요.